자, 남성분들 중년 이후부터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대에도 전립선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영양소 잘 챙기면 좋을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전립선에 정말 좋은 음식이 있죠. 바로 토마토인데요. 이 토마토 효과도 최대로 높이면서 맛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 알려드리고 제가 직접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토마토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고 계신 분들 댓글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 이후 남성분들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 주기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는 잔뇨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소변 볼때 통증이 생기는 전립선 염도 자주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또 정말 무서운 것이 전립선 암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그럼 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꼭 챙겨야 할 영양소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라이코펜인데요. 전립선 암 예방 성분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이 식물의 붉은색 색소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성분인데요. 토마토가 그 대표적인 식품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라이코펜 함량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전립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코펜은 전립선의 노화를 막아주고 전립선을 보호합니다. 관련 연구들이 많은데요. 먼저 영국 연구팀이 50에서 69세 전립선 암 환자 1,806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성인 1만 2,005명의 식단과 생활 습관 등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10번 이상 토마토를 섭취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암 유병률이 18%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호주 연구팀은 라이코펜이 전립선 비대로 인한 야뇨증과 방광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전립선 비대 환자 5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만 라이코펜이 함유한 알약을 3개월 동안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라이코펜 투여 그룹은 야뇨의 빈도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고요. 전반적인 방광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전립선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와 전립선 건강에 관한 연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1917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에 전립선 크기나 전립선 암 수치가 낮고 또 배뇨 관련한 증상도 적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이 전립선이 더 건강하다는 것인데요. 또 아주 최근에 2022년 8월에 발표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한 224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 D 수치와 전립선 암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낮으면 암세포의 혈관 증식 억제 기능이 저하되어서 전립선 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 결과는 사이언티픽 레포트라고 하는 국제 학술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전립선 건강하면 또 하나 떨어든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소팔메토인데요. 소팔메토는 톱 야자나무의 열매 추출물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소팔메토 추출물의 효과,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식약처의 허가 사항을 보면 소팔메토 추출물은 전립선 세포의 증식 속도를 둔화시켜서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토마토를 이용해서 효과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토마토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법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서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 볼 음식은 토마토 에그 스크램블입니다. 먼저 계란 3개를 소금을 좀 넣고 풀어줍니다. 그다음 통마늘 5개를 한썰기 합니다. 다음에 토마토 5개를 4등분 합니다. 그다음 프라이팬을 올리브 위에 두르고 달구어준 다음에 계란물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을 휘휘 저어서 스크램블을 만드는 건데요. 다 되었으면 이렇게 접시에 담아 놓습니다. 그다음 다시 올리브유를 좀 두르고 썰어 놓은 마늘을 넣고 볶아서 마늘 기름을 만듭니다.
여기에 썰어놓은 토마토를 넣고 볶으면서 굴소스로 간을 합니다. 토마토가 어느 정도 익으면 계란 스크램블을 넣고 볶아준 뒤에 후추를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접시에 담아 볼 건데요. 맛있는 토마토 에그 스크램블이 탄생했습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토마토의 새콤달콤한 맛이 느껴지고요. 또 계란의 담백함도 느껴져서 제 입맛에는 잘 맞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계란과 마늘이 들어가서 영양소 조합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말씀드렸는데요. 또 토마토 많이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이런 영양소들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